지난 1월 1일 발행된 문화일보 1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당시 창당을 선언만한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 보도된 이 여론조사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질문 순서. 선거여론심의위는 신당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유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당 3, 4, 그다음 5, 6, 7, 8번 순위 이게 배열이 된 전체적인 배열 방법이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는 미칠 수 있다. 대부분 전화로 이뤄지는 여론조사에서 질문의 순서뿐 아니라 표현 방법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사와 단어 등 미묘한 표현들도 응답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이렇게 이제 이름을 걸고 조사 보도들이 나와요. 실제 설문지에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호감이 더 많으십니까? 설문 방식, 예, 설문 내용에 따라서도 편차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론조사 전문가가 진행하는데도 설문 문항 등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설문을 짜는 과정에 의뢰기관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피할 수 없는 여론조사의 특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일반 상품이 아니라서 그리고 의뢰하시는 분이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각 공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방식이든.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합의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때로는 갑을관계 때문에 의뢰기관의 의도가 반영된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갑이고 조사기관은 을이죠. 그래서 이 용역을 이제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받는 건데 그 용역 제공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갑을관계에서 갑의 입장을 이제 반영시켜 왔었죠. 심지어 언론사가 결과를 선별해 보도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했다고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말합니다. 편집의 방향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오면 보도가 안 되는, 그러니까 통으로 보도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일부 문항이 보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보수 매체뿐만 아니라 진보 매체도 똑같습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가 설치됐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보통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이후에 심의를 받는 데다 제재를 한다 해도 가벼운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문화일보의 지난달 1일자 보도에 대해선 앞으로 조심하라는 의미의 경고 조치가 전부였고 20대 총선과 관련해 심의 결과가 나온 나머지 13건 역시 규정 준수 촉구, 경고 등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각각의 결과에 주목하기보단 추이를 꾸준히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